스케치. 주 제목은 신화강탈이고 부제목은 핑크지옥과 안코테러입니다. 봄차 마셔요라는 작품입니다. 제 사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자, 우리 지역난 친구들 있네요. 제일 먼저 김하루가 알지 하는 거. 이 작품은 박제라는 작품이고요. 곤충을 박제하는데 쓴 재료들을 배경화 바탕 화면 같이 만들고 곤충을 넣었어요. 쓰레기 사이 써본 받으십니다. 제 작품의 이름은 병주고약주입니다. 저희 작품의 얼속성은 담배 피지 말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이제 사람의 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로 써보가는 폐를 표현했습니다. 끝이에요. 제 작품의 제목은 Welcome to the Hell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지옥에 오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여름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썸머고요. 한국 제목은 그때 그 여름입니다. 제가 7살 땐가 6살 때 그 너무 여름을 재밌게 보내가지고 산과 바다와 함께 가면서 여름을 좀 뜻깊게 보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서 그것을 좀 세상에 보려고 이렇게 좀 산과 바다를 좀 섞어놓은 듯한 청량한 느낌. 이 작품의 이름은 영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입니다. 바위는 영덕을 뜻하고요. 이거는 바다를 뜻하고 이거는 꽃이 어우러져 있는 산을 뜻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주고 싶은 의미는 이렇게 아름다운 영덕을 쓰레기로 망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제 이름은 박도현이고요. 가명은 바다의 왕자입니다. 저는 이 작품의 이름은 과거의 나이고요. 저는 어릴 적 청송에서 자라왔는데 영덕으로 이사를 오면서 잊혀진 과거를 생각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전해줄 의미는 과거의 나를 잊지 말자입니다. 선생님하고 수업하는데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재밌었습니다. 쓰레기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힘들긴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좀 슬펐고 또 다른 쓰레기를 주워서 작품을 만드니 좋았어요. 외국인 선생님들이라 좀 신기했어요. 그냥 조금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쓰레기가 한 주먹 정도 나오니까 놀랐어요. 긴 호흡을 가지고 쓰레기도 직접 줍고 작품도 제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애들이 성장하는 게 보여가지고 참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 교사는 가르치는 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작가분들은 작품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참 잘 융합이 돼서 아이들한테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전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미술학 교육과정 커리큘럼 자체가 아이들이 평가를 이게 아이들 작품을
작품을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번 이 활동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작가 선생님들이 계속 피드백을 또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시각과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작품과 시각을 작품으로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옆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영덕 중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한 달 넘게? 근데 너무 말도 잘 듣고 너무 귀엽고 너무 의욕적이고 너무 활발하고 너무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제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작품이 나와서 일단 시각적인 결과물도 되게 훌륭했지만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 작품을 왜 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다 깊은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물론 되게 즉흥적인 아이들도 있었지만 꼭 또 그 즉흥적인 순간에 또 기지를 발휘해서 뭔가 자기 작품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생각보다 결과 이상이어가지고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공공예술을 하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이제 지역민들도 만나고 다른 작가분들도 만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또 에너지가 좋은 학생들을 또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도 되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스케치!